네. 자, 주식연구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도형 중에는 삼각형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오르는 삼각형 종목이 또 많거든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은근히 또 오르는 종목 수 많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죠? 거래 대금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 아이온 디바이스,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유한양행까지. 위원님, 그냥 오늘 저는 유한양행이 진짜 멋졌던 것 같거든요. 오늘 이거 보면 안 될까요? 유한양행 가지고 왔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8월 20일 날 1차 공약을 진행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1차적인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 9월 4일 정도에 안내를 좀 드렸는데, 그때까지의 상승력이 한53%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다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6조에서 7조 정도로 시작한 게 이제 거의 한 13조를 찍고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9월 4일 이후에 추석 연휴 바로 이전에 21선의 지지를 받는 그 구간이 12만 원대, 그냥 재공략에 대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방송과 이 마감 방송을 통해서 유한양행 중기적인 목표가 16만 원을 안내를 좀 드렸는데, 오늘 16만 원 돌파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12만 원대 잡으신 분들은 비중은 좀 축소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물량은 17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전략에 대한 수정과 목표가 상향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진 종목이네요. 17만 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즐겨보자. 일부 보유 비중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 유한양행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보여주시죠. 자, 샤페론, 슈어소프트테크, 영풍제지, 엑셀세라퓨틱스, 삼성전자 확인됩니다. 역시 멋진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샤페론 말씀을 좀 샤페론. 드려야 될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 동력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형 탈모 치료제 시장에 대한 진출, 그게 한 4조 7천억 정도 규모이다라고 하고, 그냥 약 5조 규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장 진출을 위한 이제 치료제 상업적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기로서는 경쟁 약물 대비해서 한 100배 정도 항염증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차트에서는 정배열로 전환, 그리고 추가적인 슈팅,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약간 테마적인 측면과 재료를 동반하면서 강한 종목으로 좀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 종목, 그리고 아니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눌림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불나방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따라잡기보다는, 샤페론도 이전에 9월 초반의 상승과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11선 구간에서에 대한 재매수 포인트가 나타났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5,000원 이상에 대한 추가 슈팅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르면 그래도 차익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 주셨고, 위원님 진짜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 거래 대금 리스트에서 다 제약바이오 언급 주셨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힘 실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특징 종목도 있긴 했지만, 사실 2차 전지나 이렇게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자에 있어서 출연이 급부상했는데, 이럴 때는 포트 정리를 해야 되는 때예요? 아니면 오롯이 제약바이오로 밀고 가세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2차 전지 저가 매수,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저가 매수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실적이 나오는 저가 매수냐, 아니면은 아직 기대감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 2차 전지냐에 대한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주면은 벌써 4분기 진입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확인하고 포트에 대한 재구성을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장 강한 섹터, 바이오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냐, 반도체냐, 바이오냐, 아니면은 반도체냐,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이게 세 개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어느 하나에 대한 특정 포트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장이었고요. 오늘 많은 이벤트들 소화했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화가 되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밸류업은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뭐 반도체냐, 바이오냐, 2차 전지냐, 과연 우리 시장의 태양은 어디서 더 활활 뜨겁게 떠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펼쳐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LPR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때문인지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항셍지수가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 오르는 종목의 수가 현저히 많으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만들었었던 플러스 라인대를 일부 또 다시 말아 올리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네요. 오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29포인트 올라 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부근에서 더 올려 세우게 되면서요. 2631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1.1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중 흐름 보시는 대로 뒤로 갈수록 더 탄탄하게 올랐고, 역시나 고가에서 종가까지 형성을 하는 모습이네요. 767.35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점, 이 물량을 덜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데요. 기관이 그래도 오늘 5천억 원 넘게 담아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스피를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릴게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확실한 매수 물량폭을 쌓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지금 사자세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플러스 순 매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요 흐름 잡겠습니다. 결국 오늘 삼성전자가 종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오르려는 시도는 보여줬단 말이죠. 63,200원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SK하이닉스는 163,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그래도 기관이 좀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기관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는 요즘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으로 꼽아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이겠죠. 41만 3천 원. 다만 프로시선에서 얘기 나눴다시피 42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가, 42만 원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바가 쉬어가는 속에서요, 오히려 유한양행이 더 좋았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단 종목도 흐름 좋았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35만 3천 원에서 그래도 빨간불 키면서 거래 마쳤고, 주인공 에코프로 B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들어왔고요. 6.3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다시 3위로 올라서면서 8.94% 상승. 지금 4거래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HLB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엔캠이 9%대에 오르면서 역시나 2차 전지단에 있어서 또 흐름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전달드리고요. 리노공업이 3.97%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살펴봤다시피 반도체도 일부 종목이 아예 다 죽은 건 아니네. 올려 세우는 부분도 있네. 2차 전지도 좋네. 제약바이오도 일부 좋네.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자, 이제 3분기 실적을 맞이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격동의 순환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삼바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종목들에 대한 우상향 강도가
탄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저는 우량주 공략적 우량주 위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하나가 특출나게 좋다라고 표현하고 그쪽에 대한 것을 좀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먼 발치에서 숲을 보는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2차 전지에서는 아예 대장주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에 대한 2차 전지냐 아니면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낙폭과대 반도체 주의냐. 반도체 주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여전히 서버 관리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전력기기는 여전히 살아있죠. 따라서 지금 이 산업이 죽은 게 아니라 매도 이후에 새로운 재도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계속 축소하시면서 남은 물량으로 이제 지금 수익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그 축제를 좀 여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전략 촘촘하게 잘 세워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좋은 종목 많고 3분기 실적이 좀 확실한 쪽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관심주는 무엇일지요? 오늘은 바이넥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전히 아직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또한 4분기도 저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의약품 대량 상용화 생산에 대한 니즈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송 공장의 5,000리터가 솔드아웃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에 시험 생산에 대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 전략은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조금은 약간 매매적인 관점으로 목표 가격을 2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4분기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 바이넥스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점쳐보자. 29,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십자웰빙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9월 20일에 진짜 잘 갔잖아요. 네. 위원님 이때 저희 오후 방송에서 같이 얘기 나눴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어제 오늘 지켜줄 자리까지는 좀 지켜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녹십자 웰빙이 상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라인액이라고 하는 네. 것이 중국 승인 이슈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고 하는 음봉을 좀 보여준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음봉에서 사야 되는 것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녹십자 웰빙의 이제 밸류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죠. 그동안 계속 기다려왔던 것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까지 포인트가 찍히는 구간. 저는 여전히 15,000원 정도까지 매매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8월 12일 날부터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봅니다. D&D 파마텍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진짜 참 단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잘 올라가요. 네. 더 즐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D&D 파마텍은 이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9월 2일 날 추천을 드렸던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점, 특히 4만원, 4만 1,000원에 대한 안착 이후는 목표 가격 44,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저희는 45,000원에 대한 벽을 강하게 뚫을 것을 기대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큰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같이 볼 수 있겠네요. VT 진짜 궁금해요. 이게 디스코 춤추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한 4만 원 자리를 계속해서 한 3, 4번 정도는 좀 찌르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 어제 오늘 살짝 흘러냈지만 이게 돌파까지 열어두고 앞으로를 보시는지요? 우선은 제가 3월 9일 날 추천드렸을 때가 3만 450원 공약이었는데 1차 목표 가격이 33,000원, 2차가 35,000원, 3차가 38,000원이었어요. 38,000원에서 제가 비중 크게 축소 아니면 전량 매도하면서 눌림을 다시 한번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눌림이 이제 20선에 대한 눌림까지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이 진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그 구간에서의 4만 원 돌파는 새로운 레벨업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숫자가 뒷받침된다면야 4만 원 돌파까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주식명과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세어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